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학원가에 입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 순나래 발라레. 이거 뭐야? 자, 오늘은 피카츄에서 라이츄가 되고 싶으신 강사쌤들 필수 시청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시간들과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부끄럽지만 살짝 풀어볼까 합니다. 흔히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이 일치하면 정말 정말 운이 좋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거는요, 바로 영어와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말투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무랑궁, 아이들 취향 이런 거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고고링. 저는 대치동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정말 저희 10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학원이었죠. 멋진 스타 강사들, 그리고 조교쌤들. 제가 그렇게 보고 자란 게 저의 인생이 되었어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대형 학원에서 조교를 시작했고요. 어쩌다 보니 과외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강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외는 제가 이집저 집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이동을 할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동에 작은 학원에 강의실을 한 칸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명씩 하던 과외가 두 명, 세 명, 소그룹이 되었고요. 반에 아이들이 채워지면서 점점점점 강의실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그 학원의 원장님께서 저를 공동원장으로 세워주셨고요.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학원으로 확장하기까지 딱 3년이 걸렸네요. 제가 진짜 감사한 건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강의를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 나가기까지는 정말 정말 힘든 일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학원가에 입성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선생님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국어쌤이 저희 인생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대로만 아이들한테 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점점 수업을 손나래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너네 혹시 이 노래 아냐?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아왜 몰라? 와 진짜 니네 진짜 트렌드 떨어진다 진짜. 레트로 다시 배우고 와라 진짜. 저는 학원 강사로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강의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수업 말고 아이들 관리를 하기 위한 노력, 세미나도 엄청 많이 다니고 수업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어요. 큰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대형 학원에 출강도 했고요. 인강도 찍고 있고요. 유튜브처럼 트렌디한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쌤들도 많고 정말 빵빵한 학원들도 많은데 나 손나래는 그 중간에서 어떤 싱귤러리티를 가져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답은 아이들과의 교감이었어요. 진심으로 교감. 내가 싫은 건 아이들도 싫고 내가 좋은 건 아이들도 좋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수업에 대한 철칙이었는데요. 준비한 수업은 무조건 100% 티가 난다라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의 퀄리티는 타협하지 않아요. 아, 진짜로. 그렇게 도전하고 스스로를 매일매일 도마질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멀죠. 분명한 건 제가 쉽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죠. 앞으로도 저의 행보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월클이 되는 바로 그날까지. 고고링! 오늘도 저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또는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손나래 발라레!